당신들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뭐 하셨어요? 네, 우리 웃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많이 좀 어떻게 좀 웃으셨나요? 웃으시면서 좀 건강하고 좀 행복한 호르몬 어르신들 몸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충만하게 채우셨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 대면을 못했지만 제 느낌에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많이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가사를 가져와 봤어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네, 아이고 가사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좋아질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를 자 오늘 이거 우리 어르신들 다 배우셨으면 아침에 그냥 흥얼흥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제가 이거를 이 노래를 많이 듣는 분들이 점점 좋아졌고요, 성공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로 막 그냥 뭐 좋아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도 한번 입에 그냥 좋아졌네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자 노래에 맞춰서 좀 노래에 맞춰서 제가 또 율동을 만들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좋아졌네 좋아졌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박수를 치면서 좋아졌 얼씨구 절씨구 아시죠? 네, 우리 그거 잘하시니까 가볼게요. 시작.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아이 좋아 이건 양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 뭔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얼씨구 절씨구 하시면서 좋아졌다고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가보겠습니다. 시작!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한 번 더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아이 좋아 네네 이렇게 웃음을 가지고 하루 시작하면 아마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 인상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아마 뭐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내 마음이 아주 행복하면서 오늘 하루를 다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어 기억 꼭 하세요. 자 우리 얼씨구 박수 안 하고 갈 수 없지요. 네 아주 이거 우리 어르신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씨구 얼씨구 짝짝 절시고 절시고 짝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박수를 치면서 발을 올리실 건데요. 중요한 거 올리시면 우리 고관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 박수도 되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얼시고 얼시고 자 절시고 절시고 짝짝 얼시고 짝 절시고 짝 얼시고 절시고 짝짝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박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얼시 얼씨구 얼씨구 짝 이렇게 바뀝니다. 하셨죠? 시작. 얼씨구 얼씨구 짝짝 절씨구 절씨구 짝짝 얼씨구 짝 절씨구 짝 얼씨구 절씨구 짝짝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해볼게요. 얼씨구 얼씨구 짝짝 절씨구 절씨구 짝짝 얼씨구 짝 절씨구 짝 얼씨구 절씨구 짝짝 좋다! 아유, 저절로 그냥 신이 나시죠? 이번에는 지화자 좋다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우리가 응용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화자, 지화자, 짝, 짝, 좋다, 좋다, 짝, 짝, 지화자, 짝, 좋다, 짝, 지화자, 좋다, 짝, 짝, 좋다! 좋다 하시면서 손바닥을 한번 때려주시면 우리 손바닥에 345개 혈자리가 있는 거 아시죠? 이 손바닥을 자극이 되면서
또 온전히 몸, 머리부터 말초 신경들이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몸이 후끈후끈해지면 면역도 올라가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얼씨구 얼씨구 짜짜 절씨구 절씨구 짜짜 얼씨구 짜 아 절씨구 짜 얼씨구 절씨구 짜 이번에는 지와다 지와다 짜짜 좋다 좋다 짜짜 지와다 짜 좋다 짜 지와다 좋다 짜짜 좋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 아까 처음에 하는 것은 몰라보게 좋아졌어. 네, 정말로 몰라보게 인상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인생도 바뀌고 네 삶이 행복해집니다. 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당신 먼저 박수인데요. 노래 고양이 보면 맞춰보실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저랑 같이 가볼 건데요. 자 손을 드시고 당당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당당하게 삽시다. 이번에는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아우 잘하십니다. 멋지게 멋지게 삽시다. 젖으면서 자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젖으면서 삽시다. 우리가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는 게 바로 이기는 거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젖으는 인생 네,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해서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젖으면서 삽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당신 멋져 박사님 해보세요. 당신 멋져. 네, 그래서 앞에 글자만 따서 당신 멋져입니다. 자, 당신 멋져 박수 우리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박수를 좀 먼저 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무릎을 벌써 네 번을 두드리시고요. 자, 박수도 또 쳐주시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삽시다. 아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나게 삽시다. 아주 신나게. 신나게 꼬리 올리시고 삽시다.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멋지게도 한번 살아볼게요. 아, 멋지게 삽시다. 다 하셨어요. 자,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젖으면서 젖으면서 삽시다. 젖으면서 삽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잘 하시는 고양이 몸에 맞춰서 우리 한번 같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같이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무릎 네 번, 손뼉 네 번, 그 다음에 당당하게 사시랍니다. 준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아, 노래도 부를게요. 시작! 나의 살던 고양이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이진 날에 세네 월급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날던 때가 그립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네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젖으면서 아주 짧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고양이 몸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시면 건강해지시고 기분도 좋아지시고요. 당신 멋져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당신 멋져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져주면서 삽시다. 당신 멋져. 네, 우리 어르신들 멋지십니다. 최고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요. 기분도 좋아지겠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다 보니까 피자 열판인데요. 우리 어르신 피자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런데 먹는 피자 말고 우리 한번 이런 피자를 만들어 볼 건데 얼굴을 피자. 자, 아까 우리 노래 고양이 당신 멋져 하다 보면 얼굴이 펴지고요. 주름이 펴집니다. 어깨도 펴집니다. 가슴도 펴지고요. 허리도 피고요, 다리도 피고요, 건강 피고, 행복 피고, 사랑 피고, 감사까지. 우와, 그래서 피자 몇 판이요? 10판입니다. 피자 10판. 자, 첫 번째, 얼굴을 피실 건데, 자, 이렇게 해보세요. 얼굴을 피자. 아셨죠? 얼굴을 감추셨다가 피자. 자, 얼굴을 피자 하실 때는 입꼬리를 샥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 둘, 항! 자, 웃음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항! 이번에 까꿍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를 깡꿍 네, 해서 얼굴을 피자.
자, 그 다음에 주름살. 아유, 야, 이마에도 있고, 자, 그쵸. 팔자주름도 있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주름살. 피자. 한 번 더. 주름살. 피자. 자, 어깨는 어떻게 펼까요? 어깨. 어깨는, 요렇게. 펴시면 됩니다. 어깨를 피자. 어깨를 피자. 어깨를 피자. 되셨어요? 가슴을 펴야 돼. 가슴은요. 가슴은 이렇게 해서 활짝 펴주시는 거예요. 갑니다. 가슴을 피자. 가슴을 피자. 되셨어요? 허리. 허리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갑니다. 허리를 피자. 허리를 피자. 다리를 피자. 다리를 피자. 쭉 펴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피자. 다리를 피자. 그렇죠. 쭉쭉 펴주시는 거예요. 건강. 건강을 피자. 건강을 피자. 행복. 행복을 피자. 행복. 사랑도 필까요? 사랑을 피자. 사랑. 감사. 감사를 피자. 감사를 피자.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열 개. 피자 열 판 되었습니다. 열 판. 자, 얼굴을 피자. 그 다음에 주름살은 이렇게 피셨어요. 어깨는 올라갔다가 툭 피셨으면 돼요. 툭. 가슴은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슴을 피자. 열어주세요. 가슴을 피자. 아니면 가슴을 픽 하셔도 허리는 왔다 갔다. 허리를 피자. 그 다음에 행복을 피자. 행복을 피자. 사랑을 피자. 감사를 피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주름살, 얼굴, 가슴, 허리까지 피면, 다리까지 피면요. 저절로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건강을 피고 행복해지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자 10판 가지고 우리 신나게 우리 어르신들 또 계속해서 좀 건강하게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죠? 스트레스 이거 잡아야 돼요. 자, 어디로 잡으러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그러면 산에서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 비빌까? 밟을까? 헤딩으로 할까? 날랄랄랄랄라 가위바위보. 그래서 옆에 친구가 있으면 같이 하시면서 가위바위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준비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스 잡으러. 자, 스트레스는 여기 뇌에서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스트레스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캐션마크 다르세요. 어떻게 할까? 비빌까? 비빌까? 밟을까? 헤딩으로 할까? 랄랄랄랄랄랄라 가위바위보.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은 우와, 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졌습니다. 고개 숙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벌칙을 주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랄랄랄랄랄랄랄라 웃어버리자. 웃어버리자. 스트레스를 날리는데 웃음이 최고거든요.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잡으러 시작. 스트레스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스트레스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비빌까? 밟을까? 헤딩으로 할까? 랄랄랄랄랄랄라 웃어버리자. 이렇게 한바탕 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스는 도망가겠죠. 아니면은 날랄랄랄랄랄라 짝꿍이 있으면 가위바위보. 그래서 서로 벌칙을 정하기도 하고요. 손으로 콕 찔리기도 하고 어떤 손가락이 찔렀나 하고 맞추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랑 같이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면 꼭 하나 우리 친구를 아니면 가족이든 손주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면 우리 어르신들 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